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키오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앞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은 지난주 미국의 이제 대형 은행주들이죠. JP모건, 시티은행 등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넷플릭스, 테슬라, ASML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주들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실적을 좀 좋지 않게 발표했던 보잉은 하락하는 등 실적에 영향을 받는 은행시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주에 국내 기업들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2차전지 쪽의 테슬라, 반도체 쪽의 ASML이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서서 지난주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경쟁 업체인 니콜라, 리비안, 루시드 등이 주가에 좀 급락하는 양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시장이 이제 고금리가 일정 부분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경기는 현재 이제 성장이 이제 3개월 정도 연속 후퇴하는 등 저성장 국면에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서 최근에 이제 실적 장세에 돌입하면서 검증된 이익 창출 능력이 이제 더 중요하게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에 대한 우위성을 갖고 있는 가치주들에 대한 주가 탄력성이 이제는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실적 가치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즌, 실적 시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상당히 좀 그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본 궤도에 오르나가는 자동차 종목 중에 이제 현대차의 부품 업종인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2030년까지 8년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 약 24조 원을 좀 투자할 계획으로 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의 판매 호조로 현대 모비스가 당연히 동반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그룹에 대한 저평가군을 일단 단축시킬 수 있는 유미한 발표가 시작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제 그걸 좀 제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그러한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26년에 1,720만 대를 감안하면 그때 13% 정도, 12.6% 정도 추정이 되는데 올해 9%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지는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기차 사업 전략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올해 EPS가 2012년 이후에 최고치를 좀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가 약세의 지금 주범이었던 물류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점도 실적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한 이제 1,5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매입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소각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좀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할 점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보게 되면 전년도 8.6배에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약 6.9배 정도 PR이 나오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도 보게 되면 지난주 외국인 기관이 2차전지 관련주들인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등을 매도를 하면서 일정 부분 자동차 쪽에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건 외국인들이 약 15만 주, 기관이 약 11만 주 정도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수급에 대한 그런 순환매도 일단 일정 부분 계속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언행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치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현대차 그룹 중에 현대모비스 관심을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호조로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